이워줬어요. 헤더! 골! 야, 선제골 모라이스입니다. 터치리네요. 결국 먼저 앞서가는 부산 하이파크입니다. 유성 이웠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자, 패스가 살짝 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하. 모라이스의 발까지 연결됐었는데요. 조르지노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좀 부산 지역이랑 잘 어울려요. 네, 모라이스. 뭔가 약간 부산말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실점이 8실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모라이스 선수가 오늘 경기 보니까 힘도 좋고요. 그리고 또 경기를 운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중에 경기를 펼쳤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원정길을 떠나왔는데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신과 진창수를 좀 늦게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또 실점을 했던 게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진창 모라이스 볼을 처리하고 있는 김영근 골키퍼입니다. 모두 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초반에는 많이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호물로 선수와 이 루키안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만큼 김문환과 정석하가 조금 더 사이드에서 더욱더 많이 풀어갈 수 있다면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경남FC 입장에서는 이 중원에서의 정현철과 최용준이 조금 더 허범상과의 싸움을 좀 잘 버텨낸다면 사이드로 줄 수 있는 공간들을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까 박철훈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반전 2대1로 끝날지 아니면 한 골이 더 터질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 부산과 대전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미들필드에서도 양 팀이 한채 양보 없이 후방 깊숙한 곳까지 종종 내려와서 네. 빌드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정석화 선수의 역할을 보면은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측면을 헤집는 게 아니고 후방에서 상당히 위험한 패스였는데요. 네. 방금도 볼을 뺏기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모라이스 차단하는 장면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양 팀 다 답답한 상황이 지금 약 30분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 초반에는 그래도 서울 이랜드가 간헐적으로 중거리 슈팅이나 기회가 나면 슈팅을 자주 시도했는데 네. 1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무라이스 따라가요. 라울도 따라가는데요. 일단 위험하죠. 네네. 무라이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오프닝을 준비하면서도 봤지만 다른 운동장보다도 조금 이곳이 물을 좀 많이 뿌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주고 있는 성남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월요일 경기 성남은 승률 100%입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인 만큼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 화끈한 예리한 공격력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승희, 루키안, 임상 이런 선수들은 챌린지에서 거의 탑급 공격수들이거든요. 네. 이런 지금 조금 더 좋은 집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더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남의 수비 초반이 본 포지션은 이제 중앙 수비다 보니까 이제 패스의 질은 원래 미드필더 선수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공격 작업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선수가 수비적인 모습은 훌륭하나 공격 작업은 사실 세밀한 게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수비 라인에서부터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진까지의 연결이 쉽지 않은 부산인데 왼쪽 잘 연결. 모라이스
차분히 짧은 패스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확실한 장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조금 오랜만에 경기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의 감을 잃지 않았나. 지금의 수비 자세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특히나 K리그 챌린지 올 시즌 공격적으로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맞설 빌드업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라이스. 모라이스에게 연결. 줄 듯 하다가 다시 가운데로. 그리고 살짝 뛰었습니다. 고경민 쪽.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하프라인에서 이규성. 부산이 지금 홈 7연전을 치르는 과정 속에 있는데 2승 2무. 만약에 오늘 경기를 조금 더 비기게 되면 2승 3무를 또 기록하게 되는데 이 3무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감독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독이 사실 급해지게 되면 선수들도 네. 급해질 수 있기 나름인데 예. 이제 김현수 감독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빠진 세 경기에서 이제 승리한 경기가 없었고 네. 이정엽 선수 이제 부천 같은 88에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발까지 빠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이정엽 선수를 쉴 새 없이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천 같은 경우는 저 선수가 더 과감하게 갔다면 더 좋을 뻔한 찬스였고 지금은 롱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부채 이제 부산 선수들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걷어내는 것은 했지만 역습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여기 있어도 경고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 네. 오늘 경기장에 이제 물을 상당히 많이 뿌려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날 수가 있죠. 네. 야 류현우의 거의 신들린 선방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득점 순위 1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득점 순위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정엽 선수 얘기를 계속해서 하자면 오늘 같은 경기에 이정엽 선수가 본인이 뛸 수 없다는 것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후반전을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를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남은 이제 추가 득점을 향한 맞고 있는데 네. 말컹 선수와의 경합과 상당히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20분 정도가 지나서 양 팀 선수들의 약간의 창끝이 무뎌진 것 네,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은 커버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승부가 어떻게 될지 시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그렇습니다. 모라이스 공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또 이것을 또 김태봉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이드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촘촘하게. 자, 전반전도 40분이 지나서 최후방으로 모라이스. 이 차단을 해버리기 위해서 이제 콧볼로 그렇게 이제 슈팅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순간 이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선수 교체는 루키안이 들어 방해 아닙니까? 네. 경기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지난 시즌도 이 김영철 해설위원이 사실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이 잔디 관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후반전. 여전히 슈팅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라이스 헤더. 예, 아직은 좀 확실한 게 없는데 빠른 시간에 교체가 되니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시즌을 두드려보고 하고 있는데 네. 부천의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루키안 모라이스 김병근 홈로 제가 지금 조범석 선수가 교체 투입되기 전반 한 20분 정도 흐른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는 경남FC의 브라이스
김문환 선수는 뭐 중앙대학교에서 뭐 자유계약으로 올 시즌부터 부산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야스다가 옆쪽으로. 부산은 지금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뒤쪽으로. 서울이핸드 같은 경우는 공격 시에는 이제 4-3-3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이제 공격들에게 상당히 유리한데 그만큼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 서울이핸드예요. 사실 그러한 경기 한두 경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 이슬기 위원은요. 스로잉 일부러 하기 싫어서 라인 근처에 멀리 떨어지기도 했죠. 이번에는 서울 이랜드가 교체 카드를 헤드로 모라이스가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 압박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모라이스 쪽. 오른. 모라이스. 이제 수비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 10분 채 안 됐으나 5분 지났으나 일단 들을 갈고 닦아서 하나의 무기가 된다면 그 팀으로서는 정말 굉장한 파울 아니고요. 모라이스. 확실히 바운스가 되자마자 또 바로 2선, 그다음에 1선에서 침투를 갔을 때에 박준태의 역할과 공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네요. 네. 오늘 중 지금 타이밍에 류현진의 왼발이 볼을 완성시켰. 오늘 경기 무엇보다도 매치 포커스 때도 저희가 앞서서 월요일 경기 성남의 승률이 100%. 성남의 수비 라인이 워낙 촘촘히 잘 서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조금 단조로운 공격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만큼. 대전은 벌써 올 시즌 부산을 향해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르니 지금 추가로 지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크리스찬 갈레 확실히 저는 좀 놀랬어요. 부상 때문에 이제 팀에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골만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신도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측면으로 확실히 벌려주고 그때 롱볼로 전환을 들어온다든지 패스 줄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까지 수비가 다 전방부 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대전이 찌른 아프게 작용했네요. 모라이스가 뒤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헤더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신봉래 신명석. 네. 아마 좀 많이 모아낼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부산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안정적인 박스 안쪽으로 투입할 때 끊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 한 번에 박스 쪽으로 투입합니다. 라울 쪽 모라이스 쪽 이민호 짧게 연결 라울 쪽인데요. 일단 끊겼습니다. 쪽입니다. 모라이스가 앞쪽으로 다시 한번 무릎으로 끊어내고 있는 안산. 오른쪽 라울에게 깊은 공간인데요. 모라이스가 일단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 야스다와 모라이스가 콤비 플레이로 먼저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낸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네요. 공격 이어집니다. 모라이스가 걷어냅니다. 이번에도 휘슬 울리지 않았고요. 헤딩으로 처리.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붙여놓고 세컨포 싸움 해도 돼. 써요. 안쪽으로 투입. 세컨. 류현진.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낸 공. 이지민. 슛 때리지 않았고 이번에 슈팅. 하지만 이번엔 모라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지명신인데요. 일단 걷어냈습니다. 모라이스. 갑니다. 올리죠. 한이역. 한이역. 이번에 모라이스가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한이역 터치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지금 많은 싸움에 좀 어려웠던 이유가 결국에는 스트라이커의 부재였는데. 뱅고 박스 안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좋아요. 김용기입니다. 김용기 슈팅. 공으로 막아냅니다. 월킥 길게 온 볼 다시 공격 진영으로 넘겨줬고요. 결대로 한 번에 밀어줍니다. 먼저 한 번에 길게 안쪽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정지. 모라이스가 한 발 앞서서 끊어냅니다.
높이 처리해내는 모라이스 시간대고요. 정지혜가 빠르게 뜁니다. 하지만 모라이스가 성큼성큼 뛰어가 막아냅니다. 끊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멀리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측면 쪽으로 열어줬고요. 그 뒤쪽으로 왼발! 이번에 모라이스 맞고 벗어납니다. 레반이 따냈습니다. 레반 바깥발로 왼쪽으로 크리스찬. 모라이스가 먼저 있습니다. 크로스 그대로 올라옵니다. 모라이스 헤더 뒤쪽 이호석 찍어 차줬습니다.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낮게. 네. 모라이스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안쪽으로 헤더로 막아냈습니다. 멀리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부산입니다. 왼쪽에 길게. 네, 모라이스 선수가 걷어냈. 안쪽으로 헤더. 다시 한번 헤더. 잡았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김문환 선수의 돌파도 좋고 상황은 올 거예요. 네, 부천 박스 안쪽에서 부산이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부천의 헤더 김신 왼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산이 끊어냈습니다. 빨리 고는 이유가 오늘 초반 분위기도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양쪽 라인 근처에서 계속 공격입니다. 낮은 크로스 끊어내는 부산. 찬스가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뛴다 이제 공격이 좋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헤더. 지금은 최재훈 선수 등 맞고 공이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웃어 보이고 있는 최.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안양 공격 이어갑니다. 하지만 걷어내는 만 받으셨네요. 두 번은 안 받으셨고요. 아, 보통 대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이정엽이 방향을 돌렸고 모라이스 헤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려볼 테죠. 그렇습니다. 모라이스 헤더 잘 열었습니다. 꺾어줬습니다. 용재현입니다. 용재현의 왼발 크로스 낮게 모라이스가 4분 더 이 경기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경기 초반에 일찍 이제 실점을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제쳐놓고 돌파 시도 줘야죠. 정확한 연결이 만들어지 길게 헤더 자 크리스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에,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게 그렇습니다. 크로스 연결되나요? 있어요? 슛! 우와! 강력한 슈팅! 아! 갑니다! 꺾어놨어요! 뒤쪽으로 굴절 다시 한번 높게 뜬 공입니다. 자, 크리스찬 선수가 방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시 한번 깔아서 연결 차단됐습니다. 네. 가만솔 앞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자, 굴절됐고요. 굴절된 공 계속 살아있습니다. 최치원 한번 접어두고 중앙까지 연결 모라이스가 정확했습니다. 이번에도 최치원 모라이스와의 대치 상황 전환을 할 필요도 어우 금교진까지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모라이스가 걷어냈습니다. 앞쪽 깊은 패스 로빙뇨가 쫓아가 보는데요. 뛰어줬습니다. 걷어내는 부산입니다. 트래핑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 높게 뛰어줬습니다. 중앙에서 헤더 걷어내고 있는 부산입니다. 주현재 다시 뛰어줬고요. 헤더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바로 득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 지금 한 번에 뒤로 올렸으면 네, 돼요. 왼쪽 센터 네 박스 안쪽에서 끌어내고 있는 부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을 좀 뛰어줬습니다. 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모라이스가 앞쪽으로 차줬습니다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라이스가 쳐낸 공 걱정하는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고 네. 말콩 이어받았습니다. 슈팅 원거리에서 슈팅 하지만 수비수 병막힙니다. 않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끊어지면서 일단 부산이 공격 기회를 잡아 변승이 한 번에 올려줍니다. 또 측면에서 딱 걷어냈습니다. 저! 가운데선 슈팅! 다시 한 번! 슈가 차줬습니다. 앞쪽으로 무리아스가 일단 걷어내고요. 무리아스 소만했습니다. 자, 쪽으로 이번에도 황의조를 바라봤는데 이어가보죠. 김두현. 김두현이 붙여줍니다. 아, 넘어왔어요. 황의조! 슈팅! 막아냅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장하경에 붙여줬는데 정말 여러 차례 크로스가 이어지고 입니다. 초반 이랜드 분위기 괜찮은데요. 하지만 수비수에게 가로막
수는 계속되는 서울 이랜드의 공격.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더 높이 뜨고 있는 모라이스는 위력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라이스가 굉장히 네. 한혁이 빼냈습니다. 한혁. 마지막 김효기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효기 한번 접어놓고 좋아요. 하지만 끝까지 모라이스가 압박을 해내. 희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장준영. 루키안 다시 장준영. 네. 모라이스 박은행요 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찬스예요? 네. 센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새롭게 투입할 수 있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요. 네. 부분은 좀 위험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콩에게 쪽에서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브루노. 브루노의 돌파 시도. 하지만 매 펼쳐가고 있는 부산이고요. 역습 시도. 헤더로 방향을 돌려놨고요. 달려갑니다. 확실히 했다면은 또 다시 실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자 이만큼 이렇게 수비가 너무 아니야. 크리스찬이 왼쪽 측면에 있습니다. 크리스찬 자, 수비를 벗겨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원 싸움이 그만큼 많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공민현 박스 안쪽으로 접근. 왼쪽에서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볼 선산의 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어내 쭉차 중공. 오라이스 발이 그 정갑석 감독도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태현에게 걱정하는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고 네. 지난 상황이었어요. 예. 때로는 이제 경기력보다도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자신 박스 근처 하지만 멀리 걷어내고 있는 서울 이랜드. 사용한 거거든요. 예. 정말 많은 리스크를 안고 헤딩 경합 모라이스가 이겨냈고요. 찍어 차준 공. 모라이스가 오늘 55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확실히 라울 뒤편에서 하지만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띄워줬어요. 류현진 쪽으로 모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류현진에게 안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옵션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기대는 보여주면서 이제 김두현이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공격력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로인 길게 헤딩 경합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 협력 수비로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높게 띄웠어요. 박성호 쪽인데요. 있습니다. 너무나 열리 좋은 찬스다 보니까 너무 마음 놓친 활약을 보여줬던 이정협인 만큼 계속해서 만약에 부상업 붙여졌고요. 헤딩 경합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경기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모라이스의 헤더 갑니다. 안쪽으로 길게 넣어줍니다. 헤더 가졌습니다. 올라왔어요. 안쪽 크로스 모라이스 루키 전방 깊숙하게 크리스찬 머리에 맞췄습니다. 마지막 패스 하나가 조금 아쉬웠네요. 큰 충돌 한국에서 부천은 안태현 선수가 전진 배치됐는데 안태현 선수 박스 안쪽으로 헤더 막아냈고 박그린요 모라이스 부산 볼 헤딩 경합 낮게 부천이 그대로 끌어내 크게 좀 밀어붙이면서 소유권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인데 헤더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가 떨어지는 것을 차차 그 부분에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에 걷어내고 있는 안양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루키안이 포스트 플레이를 했는데 또 이제 안양도 김민식이 원래 주전 골키퍼 김민식이 퇴장을 그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한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부대영이 밀어줍니다. 공 떴습니다. 김민까지 가봤고요. 멀리 차주는 권태환입니다. 9대 0. 확실히 이제 부산이 원래의 포메이션을 변경하면서 조금은 이제 부산의 미드필더들이 마음대로 해낼 수 없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지금은 최재훈 선수 등 맞고 공이 라인 바깥으로 했어요. 지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황인범 약속 됐고요. 헤더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데
앞쪽 길게 걷어내고 있는 서울이랜드입니다. 모라이스의 헤더 라인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봉래가 중앙으로 연결. 높게 뜬 공. 모라이스 선수는 역시 제공권에서 높게 뛰어졌습니다. 중앙에서 헤더 걷어내고 있는 부산입니다. 주현재 다시 뛰어졌고요. 헤더 골라인 아웃되었습니다. 김동서 선수를 바라봅니다. 공중볼 싸움에서의 좀 경합에 축구가 역시나 압박을 통한 간결한 패스 그리고 조금 간결한 터치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콤 선수가 지난 선수 버려지면서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역시 말콤 선수를 필드로 잘 붙여주고 있고요. 구물러 말콤 경기에서 또 한 골만을 실점하면서 또 승리에 도움이 됐었는데요. 네, 황성민 골키퍼는 뭐 있었는데 그걸 다 막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찍어 찼습니다. 헤더. 자, 창격 앞쪽으로 길게. 자, 라우치 헤더. 역시나 전진 패스. 장혁진이 앞쪽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헤더. 자. 하지만 반대편으로 길게 보내고 있는 안산 그리너스. 아, 박주희 선수가 한 번에. 헤더. 자, 역시나 한 번에 송주호 선수를 겨냥합니다.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엔지가 이 두 선수 때문에 너무나 흥미롭다는 거죠. 또 재밌다. 여전히 공격권 살아있어요. 허번산의 왼발이었는데 다시 한번 높이 뜬 볼 헤딩 연결 그리고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성남. 네. 자, 좋은 크로스예요. 붙여줬습니다. 헤딩. 자, 좋아요. 오히려 측면 있어요. 붙여줬고요. 헤딩.